정말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철파엠에 찾아주셨습니다. 지난 일요일인 4월 19일 주말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가 종영되자마자 와주신 밑벗규 배우 이규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아니 지금 이주아 씨가 고3인데요. 지금 규영 배우님 보려고 사이버 강의까지 내던지고 왔습니다. 이거 뭔 거야? 감동? 감사합니다. 아, 그 연기를 딱 받아주는 것 같아요. 원서님은 그럼 이거 보실래요? 이규영 배우님 하이바이 마마 끝나서 아쉬웠는데 오늘 철파엠 나오신다고 하셔서 엄청 조금 자고 달려왔어요. 네. 성경선 씨가 잘생겼다 내 배우. 이거 유행되겠어요. 예. 아니 근데 사실 연극하고 뮤지컬을 홍보하러 라디오 출연했던 경험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가 끝나고 네. 이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실 딱히 홍보할 건 없어요 지금. 홍보할 거 없죠. 네. 오히려 드라마 끝났다고 지금 자랑하러 왔어요, 그죠? 맞습니다. 네. 드라마에 성공하셨으니까. 아, 성공했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아침 라디오 처음이죠? 아침 라디오 처음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보니까. 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사실 작품 때는 막 새벽에 일어나고 이러다가 작품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맨날 이제 늦게 일어나고 이러다가 갑자기 또 일찍 일어나려니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네. 사실 한겨울 촬영을 시작했던 하이바이 마마가 이제 16부작으로 이틀 전이었어요. 4월 19일 일요일에 이제 종영을 했는데 네. 마지막 방송 본방은 어떻게 뭐 누구랑 보셨어요? 전 보통 본방은 집에서 불 끄고 혼자서 아 진짜 맥주 한잔 하면서 아, 그렇습니다. 같이 보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아, 그죠. 아직 네. 그렇게 있어요. 가족하고도 안 봐요. 저도 네. 예능도 같이 식구들하고 보면 좀 어색해요. 저는 무조건 혼자 봐요. 혼자 보는 스타일이군요. 네. 지금 그 우리 역할이 조강화 역이었잖아요. 네. 그 여기서 좀 어떻게 좀 빠져나왔어요? 보통 오늘 아침에 빠져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바로 빠져나왔어요? 나와야 되니까. 아, 이제 라디오로 네. 돌아와야 되니까 네네네.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소개할 때 믿고 보는 이규영에서 밑벗규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규영 씨를 좋아하는 많은 팬들이 규배우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규배우. 아 이게 제가 이제 대학로에서 한창 공연할 때 제 이름에 규가 들어가는데 규라고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규?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규 하다가 제 별명이 됐어요. 규 배우. 규 배우 괜찮아요 오늘?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 우리 규 배우가 이제 철파엠 출연했잖아요. 어떤 배우 한 분이 전화를 한 통 주셨어요. 이규영은 어떤 사람이다를 꼭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퀵보이스로 연결되어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8세 배우 태영입니다. 제 친구 규영이가 철파엠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믿기지 않겠지만 이규영 제 친구입니다. 네, 동갑이라는 얘기죠. 같은 나이에 다른 얼굴이죠. 예, 규영이라는 친구는 되게 잘생겼는데요. 지가 잘생겼는 줄 잘 모르고요.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 지가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질 잘 않아요. 예, 되게 겸손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친구들 되게 좋아하고요. 예,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잘생겼는데 또 의리도 있는 그런 놈이죠. 네. 아마 철파엠 처음 나가서 아니 철파엠뿐만 아니라 라디오 자체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많이 떨릴 텐데 저 따위가 한번 격언을 한번 하자면 규영아 떨리면 웃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태양호 씨 마지막 웃음소리 아 진짜 보고 싶다. 태양호 씨가 저한테 지금 문자도 왔거든요. 네. 형 저기 규영이 긴장하나 봐 문자도 안 보고 있어. 아니 네. 저 지금 통화하는 건 줄 알고 얘기하려다가 녹음된 거를 녹음을 했죠 우리가 땄죠. 아, 네. 통화 계속 하려고 했는데 말 너무 기회를 안 준다 생각하고 있었죠. 네네네. 태양호 씨랑 친하다면서요. 항호랑 친하죠. 안 그래도 같이 한번 보자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상엽 씨 아시죠 배우 이상엽 씨. 어? 철파엠에 나왔었거든요. 이규영 씨 나오는 거 보고 형 같은 동갑이래요. 아 진짜요? 꼭 만나고 싶다고 형이랑 자리 마련해 주면 안 되냐고 연기 너무 잘해서 같은 연기자지만 아유, 배울 줄 많은 분이라고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규영 씨도 나온다고. 아 영광입니다. 네. 다음에 같이 한번 봐요. 이렇게 상엽 씨하고 태양호 씨하고 같이. 너무 좋습니다. 네.